뭐 여러 번 고백하고 또 고백하지만 20대 초반에 제 인생에 가장 쓰라렸던 기억으로 남아있는 이민 초기에 제가 겪었던 그 모든 과정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도하심이에요. 왜냐하면은 난 절대로 목사 안 된다 그랬거든요. 죽는 게 낫지 목사는 안 한다 그랬거든요. 하여튼 뭐 이유야를 막론하고 난 목사는 안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카고로 저를 집어던져가지고 철저하게 비우는 7년의 과정을 거치시고 완전히 두손두발다 들고 항복해서 이 자리에 지금 비몽사몽간에 서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내던져진 게 7년의 이민 생활이에요. 그리고 지금 와서 그때를 되돌아보면 이런 내 인생이 풍성한 말도 되지 않는 내 인생에 저는 내 인생이 너무 신비해요. 저는 내 인생이 이해가 잘안 돼요. 지난 제 세월들을 봐도 그렇고 앞으로 누리게 될 것들을 봐도 그렇고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으로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 주시는데 이것들이 가능해지도록 7년간의 눈물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비움의 시간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인생의 쓰라린 실패가 찾아올 때, 나오미라는 구약 여인에게서 배워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오미 다 아시죠? 룻기 1장에 이 나오미라는 여성의 쓰라린 비움의 과정이 나오는데요. 자, 룻기 1장 1절 한번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지금 이 나오미라는 여성이 흉년이라는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다음에 5절. 말론과 기르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지금 이 끔찍한 비극의 연속,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이런 절망의 비움의 과정을 경험하는 여인이 나오미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이 힘든 과정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룻기 1장 21절을 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도다. 나오미는 자기가 경험하는 그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철저하게 비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룻기 2장부터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그 인생의 하나님의 최후심이 그를 인도하는가를 성경을 통해 여러분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뭘 배워야 합니까? 오늘 우리의 실패는 내가 경험하는 쓰라린 그 광야에서의 고난의 밤은 두 갈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한 갈래는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실패자로 낙인 찍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고 열등감 가득하게 만들고 그렇게 사단은 우리의 고난을 그 길로 몰고 가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프고 상한 이 고난의 밤을 비우는 과정을 채워주시기 위한 도구로 대반전을 시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행복한 주님의 자녀의 삶이 출발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고백을 드렸잖아요. 이유를 알수 없는 저에 대한 초라함, 지식의 부족, 내 존재의 초라함, 이런 것들로 쓰라린 미국에서의 3주간의, 지난 여름에 3주간의 시간을 보냈는데, 저는 그 시간이 절대로 비관스럽지 않았습니다. 알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열등감과 상함과 아픔과 또 초라하게 몰고 가시는 그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아주 비참한 조롱거리로 만드시기 위한 게 아니라 채워주시기 위해서라는 것.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갑옷 속에서,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게 오늘 현대인들이에요. 갑옷 속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큰 용사로서 인정을 받는 화려한 명성 속에 나병으로 육신이 병들어가고 있는 존재,
이게 우리 현대인이에요. 그게 저예요. 하나님이 왜 이번에 여름에 3주 동안 철저하게 저를 초라한 그런 자아인식으로 몰고 가셨습니까? 갑옷을 벗겨내기 위해서예요. 대형교회 목사라는 게 그게 네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건 네 갑옷일 뿐이다. 대형교회 목사라는 화려한 타이틀, 그 이면 속에 하나님 말고는 도대체 고쳐주실 분이 없는 살이 썩어가는 영적인 나병의 상태가 너 존재인 걸 인식하거라. 철저하게 그것을 인식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고난조차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인식할 줄 아는 영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첫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 그 내 자아와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가득 채워놓은 내 이 심령을 다 비워내는, 전부 다 비워내는 그런 놀라운 새벽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비워내고 내일부터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 첫날, 매 우리 그 특세 첫날 함께 부르는 찬양 기억하시나요? 우리 오늘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우리 찬양으로 기도의 문을 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이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우리 손뼉치면서 함께 뜨겁게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